2018년 10월 28일 성광 소식입니다. 2019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11월 15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10일 드림 특별 새벽 기도회, 주일 안수 기도회, 수능일 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총 남선교회 단합 족구 대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 펭주 산성 나루토관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총 남선교 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김정구 안수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연합회 선교 친선 한마음 축제가 지난 20일 공릉천 문화체육공원에서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풍성한 축제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유년부 달란트 시장이 어제 교회 앞마당에서 있었습니다. 말씀 암송과 성경 공부를 통해 받은 달란트로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행사와 모임 안내입니다. 중직자 임원 정기 모임이 오늘 오전 11시 15분에 2층 장로회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교제 주일이 오늘 3부 예배 후 선교회별 정한 장소에서 있습니다. 침례식이 11월 10일 토요일 오후 2시에 5층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침례 신청은 11월 2일 금요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한우 목사의 교정 세미나가 11월 1일 목요일부터 2일 금요일까지 이틀간 2층 예배실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이왕규 목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축복기도회가 11월 2일 금요일 저녁 9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사랑부에 특송이 있습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과 등록한 지 4주 이내 되신 분들은 1, 2, 3부 예배 후에 행복한 카페 2층으로 오셔서 교제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외 소식입니다. 10월의 추천 도서입니다. 고정현 집사의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셨습니다. 따뜻한 위로를 담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분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천석 안수집사 최양우 권사의 자녀 서진원 형제의 결혼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에 여의도 KBS 신관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이창재 안수집사 차지현 집사의 자녀 이선아 자매와 서경 형제의 결혼식이 11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소공로에 있는 우리은행 본점 4층 대강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3시 30분입니다. 신동혁 안수집사 김미숙 권사의 자녀 신규영 형제의 작품 전시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한 달간 마포구 망원도에 있는 www스페이스에서 진행됩니다. 이순영 목사가 사역하는 동탄 성광교회 지원전도가 11월 5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박용수 전도사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관재 담임 목사 극동방송 칼럼 짧은 이야기 긴 감동 방송 시간이 기존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은 교제 주일로 교회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다음 주에 식당 봉사는 5대 가족과 7991 남선교회입니다. 김영란, 정선희, 김병환, 김용재, 김현정, 조명환, 안재우, 이진희, 장하은, 박승훈, 박장현, 전병식, 안흥모님이 성관 가족이 되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앞에 비치된 등록카드를 기록한 후 헌금 시간에 안내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광 소식이었습니다.